슬래시 사진 등호 MBC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정겨운 모습으로 또 한 번 눈길을 끈다. 23일 오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화사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 이날 화사의 몸보신을 위해 아버지는 장어를 구우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발생한다. 뜻대로 되지 않아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장어 굽기 도전이 웃픈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화사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밥상을 받고 되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프로 경운기 드라이버 아버지와 함께 경운기를 운전해 밭으로 나가 조용했던 마을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체감 시속 100km가량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와의 요란한 경운기 드라이브가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또한 화사는 할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애교를 방출했다.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화사의 이벤트를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화사에게 선물을 주는 할머니의 걸크러쉬 매력과 아낌없는 손녀 사랑이 안방극장까지 전해질 전망이다.